하고 나서 제가 계속 지금 마이크를 들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근로복지공단 지부 박선혜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부산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박주민 국회의원님, 서원숙 부산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중앙의 울지로위원회 이원정 국장님, 노영애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어 든든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영애 위원장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근무했었고 노동자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노조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보틀목이십니다. 재직 당시 누구보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고마운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14년도 처음 저희 채용된 180명의 공무직은 현재도 일반직과 지사에서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직공과 이후 18년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발맞춰서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공무직이 저희 근로복지공단 지부 노동자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직은 서로 다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저희는 호봉제도 없고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국세청 징수법 개정으로 많은 사업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거세지고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단에 일하는 직원들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직원들 중에 힘없는 저희 공무직 노동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부분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5대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직에게만 불합리하게 복리후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에 을지로 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도 계속 국회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저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저희같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시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희망이 되기를 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